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과학사적 맥락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칙은 우리의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그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커다란 자연의 법칙들로서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예외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현대과학의 커다란 패러다임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기관을 통해 이 두 가지 법칙들이 연구되어 오고 탄생되어 오는 과정을 목격하긴 했는데 대체 어떻게 실제로 이 법칙들이 열기관, 즉 증기기관을 이용해 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걸까요? 증기는 기관 속에서 어떻게 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며 왜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기관들은 효율이라는 개념을 항상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실제로 열기관을 작동시키는 커다란 작동 원리들의 아주 기본이 되는 기체 분자 운동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 네 가지의 기본 열역학적 과정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카르노 기관의 작동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본 열역학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줄이 발견해냈던 열역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식으로 표현해서 각각의 항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맥스웰 방정식과 같이 약간의 테크니컬한 수학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지식들을 싹 걷어내고 이론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 내용에서처럼 열역학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상자를 테두리로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자 속에 quantity of heat, 즉 델타 Q만큼의 열 에너지를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델타는 처음 박스 속에 있던 Q 대비 얼마만큼의 Q가 변화하였는가, 즉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넣었는가를 나타내는 기호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안을 메우고 있는 기체들의 떨림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크게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또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로 취급되며 이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기호인 U라는 물리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열에 의해 변화한 양만큼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델타를 붙여 델타 U라고 씁니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 이 박스 속 기체가 열을 받아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박스 크기의 변화입니다. 박스의 크기가 변했다는 것은 결국 이 기체들이 박스에 힘을 가해 밀어냈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자세히 보면 결국 물체에 힘을 가해 이동시킨 것과 같은, 즉 기체가 박스에 일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물리량은 W인데 이는 일을 나타내는 뜻의 work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열을 받은 테두리, 즉 걔는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인 것입니다. 식으로서 해석한 열역학 제1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개에 투입된 열량은 그 개를 구성하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즉 열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일은 물체에 가해진 힘이 얼마만큼 그 물체를 이동시켰는가로 정의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W는 FS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기체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의 양을 기체의 압력에 변화한 부피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나타내고 부피는 면적에 높이를 곱한 양이기 때문이죠. 두 물리량을 곱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식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중 아주 특별한 네 개의 상황을 통해 열역학체 1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가 들여다볼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기체에 외부로부터 열심히 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온도는 변함이 없는 상황, 즉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테두리 속에 열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과정인 등온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테두리에 접촉하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테두리 속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즉 아주 거대한 열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페트병, 또는 아주 정말 거대한 온돌 위에 놓여져 있는 피스톤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두 번째의 경우로 들여다볼 거예요. 피스톤의 열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이 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공급되고 있어서 기체의 온도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열역학체 1법칙 델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델타 W에 따르면 열을 받는 개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요, 아주 작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및 진동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분자들의 진동과 운동은 곧 온도라고 루드비 볼츠만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만 관련이 있는 에너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곧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등온 과정에서의 열 에너지의 공급은 곧장 기체가 한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전부 부피의 증가, 즉 기체의 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등온 과정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들여다볼 테두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열을 공급하든 빼든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단단한 밀폐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이러한 상황이 되겠군요.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에 따르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열이 공급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부 에너지, 즉 기체의 온도가 상승되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를 표현하는 에너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반대로 열을 빼면요? 물론 기체가 차가워지겠죠? 기체가 차가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다음으로 만나볼 과정은 어렸을 적 한 번쯤을 가지고 놀아보았을 장난감인 피스톤과 같은 상태, 즉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항상 약 1기압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기압 상황에서 병마개가 고무풍선과 같은 유동적인 물질로 채워진 상태, 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피스톤과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피스톤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에 가해진 열은 기체의 온도를 상승시킨과 동시에 내부의 압력이 외부와 같아질 때까지 부피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열 에너지의 공급에 의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덩달아 일도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열역학체 1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다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이 등압 과정인 것입니다. 열을 받는 개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또 일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과정은 정말로 특이한 과정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쉽게 나타남과 동시에 공학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앞선 세 가지의 과정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버려서 미처 열이 이동하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열 전달이 폐쇄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체를 액화시킬 때 사용하는 급속 팽창 실린더나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기단 등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모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단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형태여야만 합니다. 단열, 즉 열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열 출입은 전혀 없습니다. 델타 Q는 제로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남은 항을 통해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W라는 형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델타 W의 값이 양수라면, 즉 이 테두리 속의 기체가 팽창하게 되어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 즉 기체의 온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델타 W의 값이 음수라면, 즉 이 테두리 속의 기체가 압축되어 이를 공급받게 되면 내부 에너지, 즉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높은 산맥의 중턱이나 끝자락에 구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를 감싸고 있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며 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기체들은 순식간에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과정인 단열 팽창 때문에 기체의 온도는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고 품고 있던 수증기들이 순식간에 응결하게 되는 것이 구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수분을 거의 다 뺏긴 기단이 이번에는 사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변의 기압에 의해 아까와는 반대로 빠르게 수축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과정인 단열 압축 때문에 기체의 온도는 올라갔지만 물을 다 뱉어버렸기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우리나라의 계절풍인 높새바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역학체 1법칙의 아주 특별한 몇몇 상황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증기기관과 같은, 즉 열을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 프랑스의 기술자이자 자연철학자인 사디 카르노가 고안해낸
칼로릭을 이용해 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상기관의 명칭이자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열역학체 2법칙을 통해 높은 열원과 낮은 열원이 만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공평한 상태, 즉 온도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연의 속성 덕분에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의 이동 중간에 카르노 기관을 살짝 쿵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관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열의 이동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슬며시 열을 공급받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형은 말 그대로 이상기관이기 때문에 공급받은 열을 통해 기관 속의 기체가 어쨌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곱게 팽창만 되면 상관없었을 텐데 피스톤이 움직이는 기세 때문에 피스톤 속 기체의 부피가 얼떨결에 빠르게 훅 늘어나버리게 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팽창하느라 외부로부터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었던 이 과정은 단열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피가 팽창했으니 자연스럽게 내부 에너지, 즉 온도는 떨어지겠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낮은 열원이랑 접촉하고 있는 실린더 속 열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상기관이니까 어쨌든 온도가 유지되면서 열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보면 기체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부피라도 줄여야겠죠. 그런데 부피는 이미 기관의 동작 때문에 줄어들게 되고 있었습니다.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미 줄어들고 있는 피스톤의 기세 때문에 얼떨결에 이번에는 기체를 꾹 압축시켜버립니다. 역시나 단열 압축으로 진행된 이 과정 속에서 기체는 다시 원래의 온도로 돌아오게 되며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는 카르노 순환 과정 또는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뜨거운 열원에서 차가운 열원으로 움직이는 열의 흐름이 피스톤을 통해 일로 전환되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의 효율 계산을 통해 실제 기관들의 효율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르노 기관은 말 그대로 이론적 손실이 전혀 없고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형태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관 그 자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도 단순히 온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죠. 만약 켈빈경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열에너지가 전부 1로 바뀔 수 있었다면 이 기관의 효율은 100%가 될 수 있었겠죠. 열 손실이 없는 연구기관, 갑자기 뜬금없이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과 같은 열역학체 2법칙을 거스르는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엔트로피 법칙을 통해서 규명되었습니다. 열기관이 작동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연구기관을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무한동력이라는 꿈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우주가 바뀌지 않는 한 이는 구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열역학체 1법칙과 2법칙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자연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기술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공학에 적용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과학 후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실 열역학은 두 가지의 법칙이 더 존재합니다. 이 시리즈의 연재 번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0으로부터 출발해 3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열역학은 제0법칙과 3법칙 총 4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모든 물질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적 평형 상태, 즉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열을 교환한다는 법칙인 열역학 제0법칙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절대 0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법칙인 열역학 제3법칙이 바로 그것이죠. 이 두 가지의 법칙은 사실 열역학 2법칙이 정립된 이후 아주 작은 세계의 본질이 서서히 밝혀지게 되면서 완성된 놀라운 법칙들입니다. 무엇을 들여다보았길래 이러한 새로운 법칙이 깜짝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세계는 바로 온도와 압력 그리고 부피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더욱 작은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법칙이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들여다보는 학문인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탄생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열 통계역학이 추구하는 세계의 본질과 그 끝에서 만나게 된 아주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대상들의 오묘한 조화를 통해 양자통계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되게 되죠. 그 세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후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후기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웃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웃음) 우와.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몇 분 보니까. 이 책이요? 우리, 아니요. 아, 과학 쿠키. 우리 애들도 보던데? 아, 정말요? 저희 애들이 뭐 찾아보라 그랬더니 막 뭐 유튜브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걸 보더라고. 아, 정말요? 영광인데요? 네, 저한테 뭐 물어보길래 야,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유튜브 찾아봐, 이 녀석아. 그랬더니 좀 이따가 그거 보더라고. 아, 정말요? 네. 아, 절대 오류가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과학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니까. 네.